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일본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유튜브 할 당시만 해도 그때가 19년도거든요. 그때만 해도 노재팬 운동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야 이거 일본 차 리뷰해도 욕먹고 일본 언급만 해도 욕먹고 그러다가 23년도 요번 년도 들어오면서요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그런 노재팬 운동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드디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 자체가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요번 년도 상반기가 판매량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거의 6,000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와 내년에는 거의 이제 만 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차가 원래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어요. 장고장이 없잖아요. 야 독삼사 막 고장 때문에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이럴 때 그 장고장 업기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같이 거의 일본의 프리미엄 SUV거든요. 스님 이 차가요 미국에서는 인기 장난 아니에요. 상반기 프리미엄 SUV 판매 1위예요. 그다음에 2위가 뭐 X5, 3위가 GLE, 뭐 4위가 Q7. 독삼사가 미국에서는 얘한테 한참 밀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렉서스 RX350H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뜨끈뜨끈한 차거든요. 이것도 차주분을 모셔놓고 일본 차를 샀을 때 주위 반응은 어떤지, 이 차의 또 장단점이라든지, 유지비는 얼마씩 나가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시동 키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켜졌습니다. 아니 켜 있는 거라고요 이게? 네네. 지금 시동 걸린 겁니다. 뭐 전기차야 그냥? 이거 하이브리드잖아요. 아니 배터리로만 걸린 겁니다. 배터리로. 이 상태로 바로 운전이 가능한 네,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시동이 나 지금 안 켜진 줄 알았어요. 아 그만큼 네. 좋더라고.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하다. 이제 세게 엑셀레이터 네. 밟으면은 엔진이 걸립니다. 아 엑셀레이터 밟으면 엔진이 네. 세게 걸리고 사장님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요 RX 네. 350H가 가격이 거의 9,70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카푸어로 나오신 건가? 아 카푸어는 아니고요. 아 그래도 네. 오늘 그래도 색다른 차니까 봐줄게요. 아 나 또 흔한 차 갖고 나와서 카푸어 아니라고 했을 때 또 촬영을 끝낼까 하다가 아니요. 일본 차를 샀잖아요. 네. 인식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좀 뭐라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일단은 제 주위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너무 실물이 이쁘다. 사진보다 네. 실물의 볼륨감을 봐야 된다. 특히 앞코가 네. 특히 저는 실물이 더 이쁘다 생각하거든요. 앞코 이뻐요. 강력한 물고기 같이도 생겼고. 맞아 이게 그릴이 네. 이 페인트랑 이어져 있잖아요. 이 느낌이 실제로 보면은 정말 이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듯한 이 모습이 네, 네. 이게 어디가 그릴인지 범퍼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으로는 네. 렉서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아직도 좀 그런 인식이 좀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검색해보니까 네. 그걸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요타, 특히 렉서스가 막 상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요 차를 네. 비교할 때 네. 다른 차 좀 고민해본 건 없어요? 많았죠. 이돈 씨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차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아 옛날이면 아닌데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전 세대는 가격이 낮았거든요. 네. 새로 출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막 7,800만 원 올랐던데? 1,000만 원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아, 예. 이 돈이면은 조금 네네. 더 붙어서 X5. 부동의 라이벌 GLE. 아 GLE. 제네시스의 GV80, 아우디 이제 Q7, Q8. 근데 다 타봤어요. 타보니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 말고 주관적인 평가가 차량을 사는데 저는 중요하다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세단 같아요. 아 이게 그럼 되게 좀 차가 낮은 게 되게 세단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내 라이벌 차들에 비하면은 사실 좀 차가 작거든요. 맞아요. 사이즈가 다 작아요. 저는 요거 살 때 되면 솔직히 20대잖아요. 저는 X5 솔직히 볼 것 같아요. 아 물론 저만 타는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19년도에 RX가 딱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이제 딱 그릴이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누가 봐도 프레데터였어요. 호불호가 너무 심한 디자인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좀 더 이게 완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물이 진짜 훨씬 이쁘거든요. 요쪽 그릴이. 근데 뭔가 새로운 느낌 보니까 또 괜찮지 않아요? 되게? 이 차 진짜 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좀 더 컴팩트해 보이면서도 웅장한 느낌보다 뭔가 세련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요쪽 요 눈 라인이 야 요게 이렇게 요 그릴 이 느낌하고 요 이어진 요 느낌 있잖아요. 아, 요 느낌이 굉장히 이쁜데 아 이게 또 뭐야 호박엿이 달려있어. 요게 조금 아쉬워요. 딱 와 요 앞모습을 요쪽 보잖아요. 되게 멋있고 좀 세련되는데 뭔가 흑산도 홍어가 떠오르는? 뭔가 흑산도 홍어 같은 요런 느낌. 뭔가 초강력한 물고기 있죠? 살짝 이거 물고기 상인데 요 부분이 진짜 이뻐요. 뭔가 이렇게 딱 입체적인 이 느낌하고 이렇게 본네 꺾어놓은 거 보세요. 특히 이 RX는요 앞모습보다는 이 옆모습 라인이 진짜 죽여요. 유려한 쿠페 라인 봐보세요. 특히 요 라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요쪽에 이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요 라인 때문에 차체가 좀 낮아 보이게 만드는 연출을 해줬어요. 이 차는 쿠페형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쿠페형 자동차 같이 보이게 야 요 부분이 일품입니다. 아 이 차체 길이가 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6cm가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휠베이스가 2850. 그러니까 이제 실내 공간이 좀 많이 넓어졌다 그래요. 되게 공간이 좀 여유로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 세대 때도 실내 타보고 와 생각보다 넓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보다 더 넓어졌으면은 일단은 뭐 패밀리카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차주님이 요거를 사기 전에 최종 후보가 X5와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거로 사게 된? 검증된 내구성. 아, 옛날에도 유명했죠. AS 센터 갈 일이 없다. 그리고 진짜 오래 타도 잘 안 망가지잖아요. 지겨워서 바꾼다 하더라고요. 아, 지겨워서 바꾼다? 뭐, 엔진오일 사라고 뭐 네. 쿠폰 주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아, 일단 요즘 가장 대세인 21인치. 근데 이렇게 좀 창살이 많으면 확실히 좀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나기는 해요. 고급지다. 뭐가 멋있다 이건 아니에요. 고급지다와 이 휠 사이즈가 요 차 크기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요 차는 따로 충전은 안 하는 거 못하잖아요. 네, 안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온 450H 그거는 이제 따로 충전까지 가능한데 얘는 이제 그냥 오로지 엔진으로 충전을 해서 다녀야만 되는 2.5L 4기통이잖아요. 맞습니다. 따로 고급은 안 넣어도 되죠? 일반유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아직도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다면서요? 딜러분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네. 2주 동안 기름 안 넣어. 2주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탈 수 있어요? 한 150km 남았더라고요. 아, 그러면 150km 남았어도 네. 이게 또 모터 힘 쓰고 이러면은 한 일주일 더 타겠네요? 연비 생각해서 네. 살짝 밟고 하면은 2주는 더 탈 수 있지 않아요? 아, 이거 2주 더 타나고요? 네. 너무 스프루지 아니에요? 한번 얘 주유소 구경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와, 차주님 이거는 내 뒷모습이 죽음인데요? 진짜 이쁘죠. 이거 일자로 들어온 게 진짜 마음에 쏙 들어서 이제 구입하기에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 라인 불빛 쫙 들어오면 난리 나겠네. 제가 한번 켜드릴게요. 와, 여기 이제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밤에 달릴 때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그렇게 이쁩니다. 도로에서 아직 못 봤으니까 희소성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이게 여타 BMW 차량같이 꽉 차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이면서 꽉 찬 이 느낌이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놓은 것 같고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랑 좀 다른 디자인이다 보니까 누구나 타는 그런 흔한 막 국산사의 그런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렉서스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좀 배기구가 없는 게 아쉽네. 사실 20대면은 여기에 똥구멍 좀 달려줘야 되거든요. 아,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 튜닝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아, 그냥 요 상태? 요 순정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기구라도 좀 모양이라도 달렸으면 더 이뻤을 것 같거든요. 요런 색깔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럼 배기구는 옵션으로 넣고 이런 것도 없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아, 요게 조금 아쉽다. 그럼. 뭐야, 너무 깨끗하잖아. 저는 이 차체 크기만 봤을 때는 네. 골프백이 이렇게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가로로 들어가 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실내를 한번 볼 건데 이게 요번에 바뀌면서 실내 엄청 신경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고급지다. 어느 한 곳에서도 우레탄 재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님, 근데 이 차가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리스로 구입했습니다. 60개월? 60개월입니다. 그래, 그거라도 봐줄게요. 네. 카푸어 아니지만 이 차가 처음에 선납금 얼마 냈어요? 4천만 원 냈습니다. 월 납입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확하게 143만 원 내고 있습니다. 할인 있어요? LS는 있다 들었는데 다른 건 아예 없습니다. 풀체인지 직전 모델도 없습니다. 야, 렉서스 매정하네. 유지비가 대박이라면서요. 유지비가 사실 유류비는 사실 2주 동안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땅 넣으면은 진짜 잘만 조절하면 한 달도 타겠네요. 그렇죠.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 210만 원 나왔습니다. 성비적으로는 짱인데 진짜? 네. 저 좀 처음 보는 스피커인데 마크 레빈슨? 이게 21개인가가 들어갔다 그래요. 이 차 안에 음악 좀 듣기 좋나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음질을 잘 모르지만 BMW, 네. 아우디, 그 벤츠 네. 다 들어봤거든요. 이게 가장 좋았어요. 이게 이 레츠 전자식 도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레탄 찾았다. 플라스틱 찾았다. 플라스틱. 여기 부분 뭐예요? 여기는? 공조를 통해서요. 아, 네. 여기 습기를 제거해주는. 호프님이 애들이 많이 죠 이거. 대단한데요? 저 이거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차량들은 네. 전자장치가 안 된 경우 많이 봤어가지고 유튜브로. 그러니까 막 문 안 열려가지고 막 안에서 불났을 때. 네네. 이거는 수동으로도 열 수가 있거든요. 두 번 열리면은 그냥 전자장치가 다 꺼져도 이게 그렇게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좋다. 전혀 렉서스 괜찮은데? 여기 거의 그랜드 캐년 아닌가요? 진짜? 여기 뭔가 이 각진 이 느낌이 이런 부분이 좀 못 보던 디자인이라 너무 좀 이쁘기도 하고 평면 공간이 많은 이런 데다 여러 가지 막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화면 거의 큰 것 같은데요? 이게 14인치거든요? 진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 내비 보시면 이게 티맵은 아니지만 아틀란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티맵 나오기 전에 최강 내비였거든요. 요 정도 내비면요 실제로 그냥 찍고 다닐 때 순정 내비로만 다녀도 돼요. 요 내비가 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나오잖아요. 되게 색다르게 이쁘게 놓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 이런 게 이렇게 화면과 여기 실제 물리 공조를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뭐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뭔가 핸드폰이 높게 생겼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고무네요. 이쪽에 원래 무선 충전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좀 불편하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케이블 써서 쓰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커플도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데 이렇게 살짝 크롬을 넣어놔가지고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인기만 한 차라 그래가지고 뭔가 크롬이 좀 되게 많아도 미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북미 1인 차인데 크롬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실내에서 이런 데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네요. 전세대는 이거 터치보단 이런 데 마우스패드 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마우스패드를 없애놨네. 그리고 이쪽이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쪽에서도 문이 열려요. 조수석이 이렇게 하면은 보기 힘들잖아요. 조수석은 이렇게.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핸들 디자인은 조금 이제 밋밋하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저 뭔가 조금 이런 데가 크롬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살짝만 화려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요거는 뭐 전세 대비해서 더 나아진 점은 못 느끼겠어요. 아 그리고 핸들 막 버튼이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눌러오면은 요 계기판에서 뭔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거 거의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전방주시만으로 이 차를 다 조절할 수가 있네요. 저 HUD를 통해서. 넓어 넓어 넓은 것도 둘째 치고 일단은 제가 사랑하는 선블라이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요 다리 공간이나 이런 데가 진짜 여유 있네요. 거의 GLE 정도의 크기를 보여줘서 이런 다리 공간이나 이 발밑 공간 이런 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더 칭찬할 점은 얘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칭찬할 점은 2열 이쪽 보시면은 각각 개별 공조가 다 돼요. 2열에서 통풍 시트 되는 거 많이 못 보셨죠? 열선 통풍, 뒷좌석 신경을 좀 많이 쓴 차예요. 아, 그리고 여기도 턱이 안 높아가지고 요런 부분인 진짜 좀 많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요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서 요건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개방감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자, 일본 도시락. 여기에 이자카야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귀요미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차들이 되게 최첨단으로 많이 나와서 막 터치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막 이 의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지 언제 터치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시트 찾아서 몇 번째 자리 눌러서 이거 귀찮잖아요. 맞아요. 동승석 스위치가 딱 있으면요. 요 하나만으로 정말 아 위급 상황이나 빠르게 빠르게 할 때 아 요거는 저는 모든 차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스피커가 진짜 네. 좋거든요. 네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요. 아, 스피커도 좋은데 아, 네. 생각보다 듣기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죠. 네, 특히 아이돌 노래 들을 때 최고인데요. 네, 아이돌도 좋고 잔잔한 음악 클래식도 너무 좋아요. 1.5리터 4기통이잖아요. 다운사이징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기모터 합쳐지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하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 전기모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엔진으로 갔다가 전기모터로 갔다가 네. 이게 알아서 다 조절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MG1, MG2, MGR이라는 세 가지 모터가 있는데 MG1이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준다 하더라고요. 모터가 또 세 개나 들어갔다고요? 렉서스 도요타 특허라 하더라고요. MG2는 가속할 때 엔진의 힘을 앞바퀴에 보낸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감속 제동할 때도 이게 발전기를 변해서 배터리 충전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GR이라고 또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빠른 가속하거나 그럴 때 이제 또 힘을 보태준다고 하더라고요.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돼도 마력도 246마력으로 막 높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야, 이 모터들의 개입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네. 그만큼 그래서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연비는 최대 얼마나 나와봤어요? 고속도로에서 21.5 나왔습니다. 21.5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로 한 거지. 얘한테 주유소 구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타면서 네. 장점과 단점이 딱 구분돼 있는데요. 이 장점으로는 편해요. 차가 매우 편합니다. 아직 많이 안 타봤지만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연비. 뭐 유지비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로 나봤는데 이 차 사고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드디어 봉인 해제? 와, 살짝 모터 개입 진짜 0.5초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요거 이제 순수 이렇게 엔진 에임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막 밟아줘서 막 우와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저도 놀랐어요. 네, 얘는 좀 많이 가성비로 타는 차 같아요. 이게 노말 모드에서는 이렇게 모터로 돌고 있다가 네. 한번 쭉 밟아보실래요? 모터와 엔진의 개입이 차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해주네요. 그러다가 다시 또 차가 느려지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모터로만 가게 되고. 네, 이거를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한 전기 모드로만 한 몇 킬로 가요?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네. 한 15, 20킬로 가는 것 같아요. 15, 20킬로? 네. 그래도 그냥 전기 모드로 적당한 거리는 그냥 기름 없이 가는 거네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잖아요. 독삼사를 넘지 못하는 인지도? 옛날엔 그래도 인지도 좋았는데 한 19년도 전에는 일본 이제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는 네. 렉서스가 진짜 강세였거든요. 인식이 또 안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독일 3사 차량들은 휘황찬란하잖아요. 네.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묵묵하나요? 네. 묵묵한 느낌? 막 불빛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있긴 한데 간접등이라서 티도 안 납니다. 아, 저 그쪽이 이제 간접 조명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벌써 20대 후반에 또 네. 이런 그래도 나름 1억에 가까운 차를 몰고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집. 아, 네네. 어디서 하고 계세요?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보자.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세 발의 피일 것 같은데요. 물론 어머니도 같이 하셔서 네. 저는 이제 직원으로서 엄마 월급 얼마나 주세요? 600? 600? 네. 600. 와, 29에 괜찮은데요? 혹시 이 채널 나오면은 네. 여자친구 네.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 여자 구독자가 5%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거의 만 명이에요. 네, 빨리 여기 보고 공개 고난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29살이고요. 용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유성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꽂혀야 돼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우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쁘다 당연히 좋지만 그러니까요. 그래 네. 객관적인 선하신 분. 선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 아, 그런 분으로? 네. 아, 착했으면 좋겠고. 담배 안 폈으면 좋겠고. 바람은 펴도 괜찮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뭐가 있죠? 또 우리 또 차주님의 솔직한 차주 희승기. 오늘 재밌었어요. 여친을 구하고 있대요. 용산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십시오. 많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벌몰에서 추천해드리는 차량용 방향제. 일단 첫 번째로 이 무드모어 라이팅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색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방향제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NFT 원숭이 방향제. 요즘의 방향제도 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힙한 우리 MZ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이 원숭이 방향제인데 더 이상 강아지 얼굴 지겹습니다. 원숭이 얼굴은 나와줘야죠. 향까지 좋아요. 다음은 쉴들러 일립스 차량용 방향제. 일단 선물하기에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일단 이태리 부테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이런 꾸안꾸 느낌의 심플함. 향도 세계적 향료 기업의 우아한 향이 나옵니다. 난 딱딱한 게 싫어. 귀여운 게 좋아. 할 때는 카리보 허그베어 방향제.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 차 안을 아주 귀염귀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향도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린다는 점. 고객 만족도 4.9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카로스 차량용 디퓨저. 일단 송풍구에 방향제를 놓기 싫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송풍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커플도에 딱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평평한 곳에 딱 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향도 고급지고 은은하게 차에 퍼져나가거든요. 재벌몰에 오시면 또 이 외에도 더욱더 많은 방향제들이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